2019 태백 스피드레이싱 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됩니다. 소유권 다툼으로 운영이 중단된 지 8년 만에 재개장한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엔 국내 선수와 일본 모터스포츠 동호인 등 4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. 지난 2003년 태백 레이싱 파크로 개장한 태백 스피드웨이는 경기장과 관람석, 정비소 등을 모두 갖춘 전국 최초의 자동차 전용 경기장입니다.